안녕하세요. 이채 부네님입니다.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자, 오늘 역대급 비주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되게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교수곱창이라는 홍대점이 있는데, 곱창 전골은 있었는데, 대창 전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직 미지겠거든요, 일단. 와. 여기에 마늘 듬뿍 들어간 기름 소스에 부추. 아우. 아우. 이 고소함, 이 대체할 수 없는 고소함. 맞아. 대창은 또 대창기 한번 더. 좀 고소하게 드시려면 대창을 먹는 거 같고, 저게 곱창을 드시는 거 같고, 조금 더 느끼한 걸 좋아하시면 또 대창 드시는 거 같아요. 와, 감자 다 죽었다. 여기 전골은 달지 않고 좀 칼칼하네요. 칼칼. 당면이 되게 쫄깃하고 맛있네. 좋군. 왜 집을 때마다 감자가 집히지? 와, 바삭하게 구워졌다, 이거. 탄게 아니라 바삭하게 구워진 겁니다. 와, 오늘 곱창이 엄청 고소하다. 와, 먹다가니 먹으니까 딱 좋네요.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부추가. 살짝만. 조금만. 오!
부추색이 버려야 되는 색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거 약간 지금 기름에 쩔어서 그렇지. 이따가 이거 볶음밥에 넣어 먹을 거예요. 눈부시다. 두 명. 다 먹었네. 볶음밥 먹으셔도. 네. 볶음밥을 아주 폭폭 잘 볶았습니다. 여기 계란찜도 여기도 맞아왔습니다. 아, 기름이 많아가지고 둘러보질 못하네. 둘러보질 못하네요, 애들이. 기름이 낭낭하게 써가지고. 조금 덜어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잘 먹겠습니다. 불추향 좋다, 불추향. 와, 고소하다. 근데 오늘 확실히 담백하게 된것 같아요. 음미하지 마세요. 와, 바삭해진 것 봐, 소리. 미쳤다.
일단은 녹화를 살짝 끄고 후식 갖고 와서 살짝 다시 끌게요.